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레슨이 무엇일까?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한테 연락도 오고요. 많은 분들을 수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 수업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이런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적용을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온 분들과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을 받고 온 분들에 대한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그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어떤 정의를 줄 수는 없으나 그 학생이 그 기간 동안 색소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숙달을 하고 내가 그 기초 기간 동안에 확실히 배워줘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하고 왔는가 안 하고 왔는가, 내가 2년을 하고 왔는데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물론 학생이 열심히 안 했을 확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학생이 열심히 안 한 걸 가지고 선생 탓을 한다, 그것은 학생이 올바른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기준화의 말씀을 드리면 정식적으로 이제 색소폰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지만 그 제대로 교육이 진행되는 곳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색소폰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좀 배우면 전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초에서부터 내가 이런 숙달을 통해서 대학에서 색소폰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색소폰 전공이라는 학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뭔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거라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만 또 일반적으로 이제 색소폰을 배우려고 하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한테 그런 전문적으로 전공을 했던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색소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색소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악기가 멋있고 그리고 불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운지도 어렵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재미만 붙여서 훨씬 색소폰을 즐겁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미라는 거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놓쳐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치명타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레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색소폰을 배울 때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배워야 하고 리드가 이 학생한테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어느 정도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주고 있는가 안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학생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연습을 색소폰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연습을 할 때 그 연습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얻는다.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지나 이런 것들을 마스터를 정확하게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색소폰을 잘못된 어떠한 습관들이 막 오거나 잘못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올 때 내가 막 주법이 흔들리고 막 이럴 때 선생님이 딱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레슨이 정말 좋은 레슨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색소폰을 이제 전공을 하신 선생님께 색소폰을 레슨을 많이 받았고 기초에서부터 했는데 이 기초 부분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그 기초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이 비중을 둔다면 지루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춤형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잡아만 주시고, 그 다음에 연주곡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연주곡을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곡을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학생은 또 그거에 대한 연습을 정확하게 해갖고 와야 하고, 그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레슨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레슨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 없다면 다양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학생에게 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제대로 된 레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배우는 학생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참 학생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전화로 많이 듣게 되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세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뭘 했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색소폰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너무나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악기도 잘하시, 당연히 엄청나게 많으시겠죠.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어떠한 이러한 그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제대로 레슨을 받고 싶다면 먼저 선생님이 색소폰을 좀 전공을 했는지, 색소폰을 전공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악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게 내가 지금 체구가 어떻고 호흡량이 어떻고 내가 음악적인 상식과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선생님이 캐치를 하셔서 그거에 맞게 나름 교육적인 커리큘럼대로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양한 색소폰 정보들을 얻으시고요. 우리 저희 색소폰 학교도 더 여러분들의 아마추어 분들, 많은 분들에게 더 색소폰의 이로운 교육 정보와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 그 다음에 다양한 악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더 쉽게 색소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색소폰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